그런 젊음이 향기로워. 학창시절은 즐겁게 추억을 만들 사람 모여라. 구교시절은 알차게 꿈 많은 하부들은 덤벼라. 야 차차차차차 맹랑시대가 열렸다. 아직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거 입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예. 네? 맞아, 창훈아. 너 이 사람 알아? 아니요. 자, 그럼 난 좀 빠져. 잠깐만. 빵 사러 왔어요? 아니요. 그럼 여기서 누굴 만나기로 했어요? 아, 여기서 누굴 만나기로 약속했냐고! 아니요. 그럼 왜 왔어요? 혹시 시원한 빙수나 음료수 같은 걸 마시죠? 정말 이상한 친구네. 아, 잠깐. 제가 제임스 준입니다. 아, 네. 아, 이 친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제가 제임스고 준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주인 안 계세요? 주인 좀 불러주세요. 주인은 왜? 할 말 있음 나한테 해보라고. 할 말이 없다 이거지? 그럼 좋게 얘기할 때 그만 나가보라고. 예? 자, 이 꽃도 돌아갖고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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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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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화이트 집중 라이트! 아, 나가, 나가! 별친구를 다 보겠구만! 아저씨, 누군지도 잘 모르시면서. 아이, 뻔해. 난 저 친구가 천문으로 들어올 때 벌써 다 알아봤다고. 네, 만나자고 저입니다. 아, 저예요, 아빠! 네? 성님이요?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귀국한 아빠 친구 아들인데 아마 곧 그리로 찾아갈 거다. 준이라고. 아빠 친구 아들이요? 네, 그런데 벌써 왔다 갔는데. 아, 알았어요 아빠, 전화 끊을게요. 어떻게 하지 아저씨? 방금 왔던 그 사람. 어이,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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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잘 왔다. 어? 아이, 파악한 즉시로 왔다면서 진작 우리 집에 오지 않겠어. 아, 그동안에는 한국에 와서 그 우리말을 배우느라고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예. 아니, 그때는 우리 집 주소를 잘 몰랐대요. 아빠 계신 걸 알게 된 것도 얼마 전이래요. 그랬죠? 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얼마 말이냐. 어? 너네가 그 미국으로 간 때가 그러니까 저 1976년이래요. 76년이면 가만히자. 아이고, 벌써 16년이나 됐네. 어려서 이민 갔으면은 우리말 못하는 것도 당연해요. 아,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것도 뭐 다행이네요, 뭐. 한국말을 얼마나 못하는데요?
내가 욕을 해도 그런 사람이 못 알아듣겠네? 어이구, 하필이면 왜 욕을 해? 아이고, 저 좋은 말만 가르쳐줄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재밌잖아요. 우리 방학 때였으면 내가 가이드하고 좋았을 텐데. 난 영어 배우고 한국말 가르쳐주고 또 이쪽에선... 에이, 이쪽이 뭐야? 특히 저게 오빠라고 그래. 그런데도 공부를 잘해서 그쪽에서는 수제란다. 어, 네가 그 너희 아버지를 닮은 모양이로구나. 아,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아주 공부 잘했었다.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봐. 그리고 정원 씨하고는 좋은 친구, 굿 프렌드로 지내고 싶어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정원이가 좀 친구 노릇 좀 해줘야 되겠다. 이 어? 뭐야, 저 너 지금 요새 개강을 했기 때문에 바쁘긴 하겠지만은 시간을 좀 내가지고 고궁이랑 구경할 때 있으면 네가 안내 좀 해주고 말이야. 아니, 고궁이랑 박물관에는 뭐 갔다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정원 씨랑 또 가보고 싶어요. 그래, 미국은 우리보다 가을 학기가 늦는다니까 있는 날까지 편히 쉬도록 해. 어,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그 고유 명절인 중추절이니까 말이야. 아, 기왕이면은 그 추석까지 보내고 갔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야, 내 방보다 네 방을 내줄 걸 그랬나? 난 침대에서 잘 테니까 언니 바닥에서 자. 아, 네 방이라고 유세 쓰니?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조용히 좀 해. 그래, 나 먼저 잘 테니까 너 공부 많이 해라. 안 돼, 언니. 난 누가 옆에서 자면 나도 금방 졸음이야. 아유, 그럼 나 졸음 뭘 어쩌라고. 언니도 공부 좀 해. 고궁으로 어디로 안내를 하려면 언니부터 뭘 알아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듣고 보니 그건 그렇네. 자, 여기 국사책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왜 저러시지? 아빠가 기분이 매우 좋으신가 보다. 아빠 혹시 남아 선우사상 아니야? 아, 뭐? 난 아빠가 계속 저렇게 기분이 좋으시니까 오히려 난 기분이 안 좋아. 그건 또 무슨 심술이니? 저렇게 계속 기분이 좋으시는 게 갑자기 아들이라는 생긴 것처럼 좋아하시잖아. 저것 좀 봐. 아이고, 이 친구야. 그 포졸로 하는 것은 장기고 이거는 바둑이야, 바둑. 아, 이제 바둑하고 장기하고 다른 건가요? 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까? 아, 그러니까 아, 트럼프하고 파투하고 그런 차이인가 보죠? 그렇지, 그렇지.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아, 아 여보, 앉으세요. 아, 이 친구가 바둑을 기가 막히게 잘 둔다고 그러길래 한 판 두려고 했더니 장기하고 이렇게 혼동을 했더구만. 네? 그렇지만 트럼프하고 화투는 다른 줄 알아요. 저 화투 잘 쳐요. 어? 아니, 화투 뭘 잘 치는데? 고스톱이요. 설사하면 돈 많이 잃어요.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겠는데 어제 안 좋은 거부터 배우고 온 모양이야. 아니, 또 뭘 배웠어요? 수소폭탄, 원자폭탄이요. 아니, 수소폭탄, 원자폭탄? 예! 맥주 잔에다 양주 잔을 넣고 그거 마시면 쭉 뻗어요. 야야야! 아니, 그런 건 다 어디서 배웠어요?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거 가르쳐준 사람이요. 응? 다른 사람한테 절대 자기가 가르쳐준 거 말하지 말랬어요. 아니, 이런... 야, 요즘 우리 집에 누가 와 있다고? 저 교포 이세르잖아요. 근데 어려운 우리말은 잘 못해. 얼마나 못하는데? 나도 그게 궁금해서 이말 저말 시켜봤는데도 이거 아니면 힘들어? 사우전 양가 보다, 야. 안녕하십니까? 나 코리안 김치랑 불고기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아이, 그 정도는 아니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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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려서 이민을 가서 우리만의 사탕 거 사실 줄 알아요. 아, 그럼 교포 2세가 아니라 교포 1세반이로구나. 교포 1세반은 또 뭐냐?
아, 그쪽에 건너가 교포 1대들끼리 결혼한 나은 세대가 확실한 교포이라고 하더라. 넌 현지문에도 그쪽 사정을 더 잘하는 것 같다. 야, 아무튼 누군지 그 친구는 좋겠다. 야, 우리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그게 뭐가 좋아? 어쨌거나 그 친구는 우리처럼 입시 지옥에서 헤매지 않고 그렇게 여행만 다니는데 그게 어디냐? 나도 너 같은 질문 했었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대더라. 아니, 무슨 고민? 그 친구도 나처럼 약간 귀엽게 통통한 거 아니야? 야, 약간이 아니라 좀 지나치겠지. 그 친구도 한우처럼 통통하냐? 아니야. 야. 키도 크고 얼마나 늘씬하다고. 나처럼? 너? 야, 키 크고 늘씬하면 바로 이 친구년이 아니야? 얘들 왜 이러니? 야, 그동안 배운 과장법을 뭐 이럴 때 한번 써먹는 거지 뭐. 야, 난 그 친구가 참 부럽다. 어? 주희 말대로라면은 그 친구 생긴 것도 늘씬 날씬. 야, 아주 잘 빠졌을 것 같고. 내가 언제? 부럽다 하지 마라. 늦더위에 짜증난다. 얘는 내 말을 못해. 뭐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산다고 뭐 코가 높아지겠냐 아니면 뭐 피부가 하얘지겠니? 코 높아지고 피부 하얘지면 그게 뭐 잘생긴 거야? 야, 난 아무리 봐도 우리 한국 사람이 최고인 것 같더라. 벌써 그런 걸 보고 우물아 개구리라고 하는 거야. 뭐 밖에 나가봤어야지 뭐 세상 넓은 줄도 알고 뭐 우물아니 좁다는 것도 알지. 근데 여기 너 있잖아. 응? 넌 여기 앉아서도 세상 밖을 모두 다 알고 있잖아. 아니, 그래서... 아이, 그럼 그 정원이가 지금 그 친구랑 고궁에를 갔다고요? 아, 그게 뭐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기보다도요. 그건 홍 씨가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신경 쓴다기보다도요. 아, 근데 왜 꼬치꼬치 먹고 그래요? 어, 그 사람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느냐? 잠은 어디서 잤느냐? 어, 왜 하필이면 정원이 방을 내줬느냐? 아침 반찬은 뭐에 먹었느냐? 물어볼 볼것만 여쭤봤네요, 뭐. 뭐예요? 그 친구가 시차인지 그런 것 때문에 아침엔 자고 저녁엔 일어나는 시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장님께서 그 친구 아침에 깨우신 날 힘드셨을까 봐 그러죠. 고맙군요. 그래도 그 친구한테 하필이면 정원이 방을 내준 건 정말 너무하셨다고요. 전 생각할수록 불쾌하다 이겁니다. 홍 씨가 왜요? 정원이 너무나도 순결무구한 그야말로. 홍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집 식구처럼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저도 아직 정원이 방에 못 들어가 봤는데 그 친구가 뭔데? 아, 그 친구가 무슨 권리라도 정원의 방을 차지합니까? 홍 씨, 그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에요. 예? 질투할게 따로 있지만. 질투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저 질투납니다. 전 그동안 정원이하고 고궁은커녕 극장구경 한번 같이 못 가봤는데 아,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요. 아니, 홍 씨가 왜 정원이랑 그런 데 가요? 전 여지껏 한 식구처럼 대해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식구끼리 어디는 같이 못 갑니까? 홍 씨, 그런 억제 말이 어딨어요? 온 식구 모두 그 친구를 떠받드는 것 같아서 저 불쾌하단 말입니다. 아침 식사만 해도 사장님께서 선수 일찍 새벽장 받아가 매운탕 끓여주셨다며요? 아, 싱싱한 생태좀 사다가 매운탕 끓여준 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전 여지껏 단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못 받아봤다 이겁니다. 소문? 요즘 주인의 집에 교포 남학생이 와 있는데 그렇게 멋있고 잘생겼다지 뭐니? 그런데 너 그 얘기 듣고도 아무렇지 않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남학생이 그렇게 멋있고 잘생겼다는데? 아니, 진짜로 멋있고 잘생겼다기보다 주인이가 그렇게 칭찬하고 선전한다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진짜로 그렇게 생겼나 보지 뭐. 너 주희한테 정말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면 그런 척하는 거야? 왜? 내가 말을 잘못했어? 소라, 이럴 때 너 귀엽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유치하다고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래, 넌 참 고상하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긴 뭘. 설사 그 얘기가 사실이라도 앞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듣기 괴롭다는 거야? 괴롭다고는 안 했어. 그래도 주희에 관한 그런 소문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잖아.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진짜로 주희 그냥 편안한 친구로만 생각한다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무심히 넘겨버릴 수도 있잖아. 도대체 나한테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거야? 'If we were honest, I would employ him.' 그가 정직하다면 난 그를 고용할 텐데.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라 이거지. 나만 알아듣겠어? 야, 지혜라. 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안 잤냐? 자다뇨. 제가 지금 잠자게 생겼습니까? 그래? 그럼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봐. 에휴, 형을 보고 있으면은 난 너무나도 한심해요. 이건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해, 현실. 야, 치열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 보고 한심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 시간이야. 더 이상의 잡담은 용서하지 않겠어. 염통 밑에 씨 수는 줄도 모르고. 저거요, 저거. 지금 공부 시간이 문제입니까? 참. 그럼 뭐가 문제니? 형, 주희 언니 좋아하죠? 아, 정원이 누나 말이에요. 너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면 나 정말 화낸다. 그 누나가 요즘 누구누구랑 열렬히 데이트 중이래죠? 고궁이다 뭐다 서울의 경치 좋은 곳 명소 뭐 이런 데 다 돌아다닌대요. 누구누구랑 같이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치열, 나 정말 화낸다. 잠깐만요 형. 에? 아니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 손 내놔봐. 에이, 한 번만 봐줘. 내 가정과 과거, 현재, 미래, 완료형까지 내가 열심히 하지. 다 들을게요. 에?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아, 참 형한테 정말 아무튼 안 된다니까. 아, 아이, 그렇지만 형. 지금 주인의 집에 누가 와 있는 건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형도 좀 그쪽에 좀 신경 좀 써요. 뭐라고? 요즘 정원이 보이가 왜 그렇게 힘드냐고? 그럴 수밖에. 요즘 정원이가 눈 커털 새 없이 바쁘거든.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냐고? 그건 내가 태수한테만 특별히 뒷뜸해 주는 건데. 응? 저,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서 와. 응? 자, 그럼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고. 아, 그새 다리는 많이 좋아졌고? 예, 덕분에요. 기부술 푸니까 이제 멀쩡한 것 같네 뭐. 아주 정원이 없습니까? 정원이 요즘 혁진이도 정원이 보기 힘들지? 그래서 일부러 만나러 온 거구나. 아니요, 저 그동안 진짜도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정원이 어머님께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왔습니다. 이 친구는 다 소식이 깜깜일세. 네? 무슨 소식이요? 정원이 요즘 한창 신났다고. 미국에서 왔는지 갔는지 하는 그 웃기는 친구하고. 아이고, 아이고, 혁진이 왔구만. 예, 안녕하세요. 그래, 지금 좀 괜찮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네. 그래, 취하리 과연은 뭐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 저 안 그래도 그 일도 좀 상해드릴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왜? 취하리가 공부를 안 하려고 들어? 아니요. 저 전에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왜요? 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혜리가 마음속으론 공부를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도 딴짓을 한다는 거지. 세상 사람 게 다 그렇다고. 홍 씨, 그 말 무슨 딴 뜻으로 하는 말 같네요? 아, 아닙니다. 전 단지 요즘 정원이가 무척 바쁘다는 그 말만 했을 뿐입니다. 아, 정말이에요. 아니, 거기 왜 우리 정원이가 들어가요? 아이고, 깜짝이야.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줄게요. 한국에 오길 참 잘했어. 그래? 아, 그렇다면 다행이고. 여기 와서 무척 유익한 시간 보냈나 보지? 지금 보내고 있잖아. 지금? 정원이는 웃는 게 참 이뻐. 미인이야. 내가 무슨 미인이란 말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나 함부로 안 써. 진짜 미인한테만 써. 진짜 미인이 누군데? 정원이. 자꾸만 그렇게 놀리면 나 화낼 거야. 나 놀리는 거 아니야. 난 정직하게 말했어. 그런데 미인이란 말이 나쁜 뜻인가 보지? 아니, 그렇진 않아. 그럼 됐어. 아무튼 정원이는 내가 세상에서 본 최고의 미인이야. 아니 그래, 어디 한번 얘기해봐. 어딜 다녀온 거야? 어딜 갔다 왔는지 우리 준이가 직접 대답을 해봐. 예, 저 경복궁하고요. P1에도 갔었어요. 비원? P1이 아니라 비원. 아, 예. 비원이요. 그래, 비원에 가서 뭘 봤어? 비원이요. 언니 참 재밌겠다. 엉뚱한 질문에서 막 웃기기도 하고. 잘 웃겨. 뭐라고 웃겼는데? 난 안 웃겼어. 응? 언니는 웃겼대고, 준이 오빠 웃기지 않았대고.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그걸 뭐 문화적인 차이라고 할까? 아니 몰라서 그래. 아니 글쎄 준이가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저 노래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어머, 뭐 좋았겠네. 아니 창피해서 혼났어. 아니 미인을 미인이라고 하는데 왜 창피해요? 글쎄 이런다고요. 아유 언니 좋겠다. 덕분에 미인 소리 다 듣고. 아저씨, 정원이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에이, 그 이 친구 급했구만 급했어. 아저씨 전화를 받고 보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아, 내가 언제 전화를 했어? 전화를 건 건 분명히 그쪽이었다고. 아니, 그건 정원이한테 걸었더니 아저씨가 받으신 거죠. 아, 그게 암튼 도대체 뭣들 하고 있는 거야. 여자친구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그러니까 아저씨, 정원이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예? 아저씨도 불안하시다고요? 어쩐지 정원이를 고스란히 뺏겨버릴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래. 아니, 정원이를 고스란히 뺏기다니요? 절대로 그럴 순 없는 일이지. 아,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저까지 헷갈리게. 정원이는 지금처럼 거의 안전히 잘 있다가
훌륭한 배필 만나서 혼인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켜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태수랑 혁진이도 정원이한테 당최 검은 마음이랑 먹지 말고 우리 셋이서 힘을 합해서 끝까지 정원이를 잘 지켜주자 말이야. 전 아저씨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도 그래. 그렇지만 그게 내가 할 일인걸. 보영이 너 일찍 왔구나. 나도 네 흉내 좀 내보려고. 내 흉내? 아침에 등교 시간보다 20-30분 일찍 와서 잡담하느니 보다는 한 시간씩 일찍 와서 공부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백 시간을 앞설 수 있다고. 옳으신 말씀인데 그 말을 지키기가 무척 어렵더라고. 힘들어도 넌 잘 지켜나가는 것 같은데? 잘 봐주니 고맙다. 어째 참 보영아. 응? 왜 나한테 할 말 있어? 저 너도 그 얘기 들었지? 무슨? 저 주희 말이야. 주희가 왜?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서로 아무 말도 말기로 하자.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교실에 가서 하자. 교실에 가서 하면 안 돼? 저 안 될 거야 없지만. 그래 좋아. 그럼 여기서 얘기해봐. 뭔데? 근데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 좀 지켜주겠니? 무슨? 내가 하는 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지킬 수 있지? 거절하겠다면? 나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어 그럼. 아유 참 너답다. 그래 내 소문 안 낼 테니 얘기해봐. 예 주희야 니네 집에 와 있다는 그 교포 학생인지 남학생 정말 괜찮니? 응? 너 그런 사람한테 흥미 없다고 했잖아. 흥미야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니? 왜 갑자기 그 사람한테 흥미가 생겼는데? 아 펜팔이나 해볼까 하고. 펜팔? 그 오빠하고? 네가 정말로 관심 없다면 말이야. 근데 왜 대답이 없어? 어? 그러다 혹시 치열이라도 알게 되면 내 입장이 뭐가 되니? 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만 비밀로 하자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한테 소개만 시켜줘. 그럼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무슨 일이냐 김영준? 네? 저... 아니 뭔데 우물쭈물이야? 괜찮아. 얘기해봐. 네. 저 방 선생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방 선생님? 그럼 그렇다고 진작에 얘기할 것이지 마. 가봐. 예. 안녕하세요. 그래.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맹생님.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 우리 반 녀석들은 담임이 저보다도 이 방생님보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아이 참 별 말씀을. 앉아 영준아. 아 괜찮습니다. 왜?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니네 집에 요즘 누가 와 있다며? 근데 그렇게 탁월하고 멋있는 교포 학생이라면 우리가 한번 학교를 초대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영준이가 방 선생님께 그 말씀 드리러 왔다고? 너한테 먼저 의논하는 게 순서겠지만 넌 나한테 맡기겠대. 이럴 때 네 덕 좀 보자. 무조건 오케이지? 그러니까 방송반에서 주인의 집에 와 있다는 그 교포 학생을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다고? 예, 저희 가을엔 방송제도 있으니까 프로그램도 다시 만들어야 할 테고요.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나라와 미국 학생들 간의 의식의 차이점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 저희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기왕이면 나도 꼭 참석해서 함께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저 한 가지 걱정은요. 우리가 그 학생을 초대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꼭 올지 그 점이 걱정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 학생이 주인의 집에 묵고 있다면서. 저 그러니까 선생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보니 너 나더러 주희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 달라는 거구나.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때? 주인의 학교 한번 가볼 거야? 내가? 내 친구들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어떤 애는 따로 소개시켜달라는 애도 있고. 나를? 야, 미스터 준 인기가 너무 좋은가 봐. 어? 이러다가 장차 좋은 짝 구해놓고 가는 거 아니야? 아마 이번엔 꼭 그렇게 될 거야. 어머, 무슨 소리야? 그럴 만한 상대라도 있다는 거야? 물론. 뭐라고? 아니, 그게 사실이야? 아니, 상대가 누군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 오빠?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우선 우리 학교에 오신 소감부터 한 말씀 예. 부탁합니다. 저 이럴 때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소감이요. 우리 학교를 돌아본 첫인상. 아. 끄덕이는 거 보니까 좋잖아 봐. 아니, 그래도 미국은 교실마다 학생 수가 적다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 학교는 어떻습니까? 아, 한국은 학생들 의자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맹 선생님께서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거기 제가 왜 갑니까? 평소에 맹 선생님께서 영어회화 잘하신다고 자랑하셨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 친구는 뭐 통역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말은 워낙 잘했어요. 겉으로만 그렇지, 조금만 의미 있는 말을 해도 뜻을 잘 몰라서 아이들하고의 대화가 겉돌아요. 아니, 대화가 겉돌다뇨? 저러다 아무래도 두 개의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아니, 두 개의 결론이요? 각자 자기 생각하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저 짧았지만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좋았어요. 저, 어떤 점이 좋았는데요? 거칠의 인사성 말고 진짜 알맹이 말 좀 들려주세요. 얘가 행자예요. 전에 제가 행자라면서 얘기했었죠? 그 친구 오늘 또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구만. 어? 당신 요즘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어? 내가 뭘? 준이가 우리 집에 오후부터는
항상 싱글벙글이세요. 내가 그랬었나? 애들도 은근히 언짢아하는 눈치예요. 당신이 그동안 아들이 그리웠었나 보다고요. 어, 아주 큰 거 없는 얘기는 아니구만 그래. 어? 그래요? 아니 당신 그럼 그동안 아들이 없어서 계속 섭섭하셨단 말이군요. 늘 그랬었던 것은 아니고. 아유 알았어요. 내가 당신 속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 정말 화났어? 극간 일로요? 하지만 뭐 나도 조금은 섭섭하네요. 오호 이러다 우리 부부싸움 일어나겠구만 그래. 아니 당신 어떻게? 아니 당신이 스스로가 우리 애들은 남의 아집 아들 열 부럽지 않다고 하시고서는 어떻게? 아 그럼 그건 사실이지. 아니 그럼 당신은 우리 애하고 남의 집 아들 열하고 바꿀 셈이야? 어머머머 이 아 왜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준이 그 녀석을 보니까 아이고 나도 저런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들은 역시 딸하고는 다른 재미가 있겠구나. 아 그런 정도의 생각은 했었어. 당신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어? 왜 안 했겠어요? 안 했으면 거짓말이죠. 똑같네 뭐. 이번 추석에 말이에요. 그 준이한테 한복 한벌 해줄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아 좋지. 그 녀석이 아주 호대가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한복 한벌 딱 입으면 아주 좋을 거야. 준이한테 한복을 해주신대? 뭐 추석 선물로 해주시는 추석빔이라나? 엄마 아빠 두 분 모두 한참 신나셨다고. 왜 그게 샘나니? 언니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 너 정말 샘나나 보구나? 언제 아빠 엄마가 우리한테 추석이라고 한복해 주신 적 있어? 아유 그거야 왜? 어렸을 적에 많이 사셨잖아. 언니 입던 헌옷 물려 입은 적밖에 없다 뭐. 너 참 별걸 다 기억한다. 어? 아, 진짜로 기억하는 것도 아니지? 엄마가 노상 그러셨잖아. 주인은 정원이 입던 옷 물려 입혀서 옷 걱정은 안 해보고 길렀다고. 그것도 기분 나쁘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걸 동생이 숙명이라고 하는 거야. 야 어떻게 멀쩡한 옷을 놔두고 그러면. 주희야 어 니네들 줄자 가진 거 있니? 줄자요? 어 주희는 있지. 줄자는 왜요? 엄마가 이번에 큰맘 먹고 니네들 한복 한 벌씩 해주기로 했다. 어, 한복이요? 그래서 니네들 치수 좀 재려고. 아 갑자기 한복은 왜요? 혹시 그것도 준이 오빠 신드롬 아니에요? 준이 신드롬은 또 뭐냐? 준이 오빠가 우리 집에 나타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요. 그래 사실은 그래. 뭐 준이한테 니네 아빠가 어찌나 유난을 떠시는지 나도 한순간은 섭섭했었는데 그냥 아빠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기로 했다. 추석 지나고 간다고 하고서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말렸는데도 계속 고집을 피운다? 너 그 사람한테 내 얘기 했니?
뭐래? 너 그새 그 사람한테 닮은 거니? 이거 아니면 이게 뭐니? 아마 그런가 봐. 야,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팬팔하고 싶다고 했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해? 네가 직접 얘기해봐, 그 사람 떠나기 전에. 어머, 너 나랑 만나게 해줄 거야? 모두도 그냥 헤어지기는 섭섭해하는 눈치길래 모두 다시 한번 모이자고. 아, 좋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기왕이면 추석이니까 한복도 입고 기념사진도 찍고 하면 좋잖아. 야, 너 기념사진 어서 찍을 건데? 그건 우연히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 되니까 우리가 미리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들어와 준아. 예. 여보, 어떤가지 보세요. 뭐 품은 좀 넉넉한 편인데. 아이고,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헌헌 장부로구나. 어? 새신랑 같아. 아, 새신랑이요? 방금 장가간 신랑 말이야. 전 좀 어색한 것 같은데요. 어색하기는. 아니, 누가 이런 모습을 보고서 외국 땅에서 10여 년 동안 살다 온 사람을 알겠어? 그래, 아주 보기 좋구나. 그 한복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걸 보니까 자네가 어디 가서 살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이, 늘 그 점 잊지 말고 살도록 해.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일로 어머니도 편히 앉으세요. 아니, 나까지. 그래. 그래. 자, 절 받으세요. 아이, 무슨 절. 옳지. 아, 그 녀석 참. 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원? 별 말을 다 하네, 그래야. 오빠 뭐해? 빨리 나오지 않고서! 그래! 주희야, 나왔더니? 괜찮아? 그 정도가 아니라 아빠가 보시면 춘향이 갔다 가실걸? 아이고,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어딜 가려고 하는 거야? 준이하고 그 친구 함께 만나가지고요. 고궁으로 사진 찍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예. 오, 고궁 좋지. 우리 정원이 그렇게 잘해보니까 춘향이 같은데 그래? 아. 언니가 춘향이 같으면 전 누구 같아요, 아빠? 글쎄다. 향단이쯤으로 해둘까? 향단이요? 아이, 그 아빠가 너무 심하셨다. 엄마 눈엔 정원이보다도 네가 더 달나라 항아님처럼 이뻐 보이니까 영양처럼. 아니에요. 달나라 항아리 아니에요. 아니, 공주님 같아요. 엄마 아빠 이제 다녀올게요. 알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들만 기념사진을 찍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부터 한 장 찍자. 됐습니다. 죄송해요. 어떻게 생각을 못했네. 이게 오차 일이라고 어떻게 찍어요? 어때요?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자, 이렇게 서. 그래, 자동차 따라. 예. 저 어디라고? 주희야. 다들 웃으세요. 김치. 아, 형이 여기 웬일이야? 아, 너도 정원이 만나러 왔니? 아, 그럼 형도? 그래, 뭐 누구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 미국에서 왔다는 그 친구. 그래? 태승이 형! 태승이 형! 태승이 형! 안녕하세요. 뭐야? 아니, 어떤 일이야? 안녕하세요. 그래. 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이 친구 성별은 형 기념사진 좀 찍으려고. 지원 인사해. 친구들이야. 안녕하세요, 준이입니다. 예, 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이 참 좋은 친구야. 한 가지만 빼면. 그 한 가지가 뭔데? 나더러 미인이라고 자꾸만 결혼하잖아. 저 들어가세요 이제. 그래, 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이, 당신이 웬일이세요? 술 생각이 다 나신다니. 준이 저 녀석이 떠나기도 전에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드니 막상 떠나고 나면은 자리가 텅 비울 것 같아.
또 과잉이시네요. 당신은 내가 왜 이러는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질 않소. 그럼요. 아휴, 그 친구가 그 외국당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가다니 말이야. 그래도 준이가 저만큼 씩씩하게 잘 자랐잖아요. 준이가 돌아가신 지 아버지 환영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제대로 잘 도와주지도 못하고 말이야. 아버지 나라에 와서 준이는 비로소 자신이 누군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괜찮을 거예요. 그럼 그럼. 아휴, 지 고향을 다시 찾았는데 앞으로는 그냥 쭉쭉 뻗어나가야지.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 사랑이 필요한 거죠. 맨날 쉬다